오늘의 요리, 파인애플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파인애플 볶음밥은 먼저 파인애플은 반으로 갈라 과육을 발라내주세요. 발라낸 과육은 심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줍니다. 새우살은 소금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청피망은 씨를 제거한 뒤 잘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 썬 마늘, 다진 양파를 볶아 향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 손질한 새우살을 넣어 고루 볶아줍니다. 여기에 따뜻한 밥을 섞은 뒤 굴소스를 넣어 볶아주세요. 기호에 따라 칠리소스를 넣어 매콤한 맛을 내도 좋아요. 잘게 썬 파인애플, 캐슈너트를 넣어 볶아줍니다. 잘게 썬 청피망을 넣어 살짝 볶은 뒤 후춧가루, 소금,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질한 파인애플에 볶음밥을 담고 어린잎 채소를 올려주면 파인애플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파인애플 볶음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이제 두 가지 맛의 파인애플 볶음밥 네. 이제 먹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네. 일단 선생님께서 만드신 파인애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담아봐 드릴게요.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의 향이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 확 네. 풍겨집니다. 예. 어떠세요? 와. 상큼하면서요. 네. 그리고 깔끔하면서. 네.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지금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네. 새우, 파인애플, 피망, 네. 양파, 네. 마늘 네. 들어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씹는 맛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여기엔 네. 지금 새우가 들어갔지만 네. 집에서 새우가 꼭 아니더라도 네네. 네. 뭐 햄이라든지 네, 네. 고기를 넣어도 혹시 되나요? 아, 물론 좋죠. 햄이나 뭐 소시지 아니면은 네. 닭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작게 썰어서 아까 네모지게 썰어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면 또 맛있는 볶음밥 만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제 것도 맛있겠는데 사실 네. 이특 씨가 아까 만드신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떤 맛인지. 그래서 한번 오묘한 느낌인 게요. 칠리 네. 소스라고 해서 많이 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매운맛이 네. 약간의 느끼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맛들을 네. 딱딱딱 잡아주면서 네네.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거기에 그 파인애플하고 너트류가 고소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을 줘서 네. 되게 옆에서 같이 볶긴 했지만 네. 잘 만드셨어요. 아유, 아주. 네. 정말로 어른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고 특히나 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네. 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요리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 주 동안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요리명인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요리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